청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고 나서 나와서 한번 갔던 교회가 신등구에는 동경순 복음교회입니다. 나이신이 있다가 되었거든요. 네. 왜 가냐면요. 刑務所の中で その当時ね ミッションバルバというヤクザの 集団が 流行ってました。 왜 그 교회에 갔냐면요. 제가 아키타 형무소에 갔을 때 그때 미션 바라바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되게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私たちの先輩にあたるですね ヤクザから 伝道者になっていく集団なんですけれど 저의 선배인 야쿠자에서 변호사 쪽으로 가게 된 집단이라고 합니다. 뭐 사이쇼 신문이나 본데 미다더니 신지를 나갔다더니 처음에 신문이랑 기사를 봤을 때 놀랬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혼란났다는 오와야 이렇게 됐는데 끝인데 뭐 혼란했더라 혼돈이 도우니까 시시마오가 통치였지 이렇게 기가 차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야쿠자から見たらですね、まあはっきりして裏切り者。 야쿠자 쪽에서 보면은 그 배신자이기 때문에. もしくは、決まった、決まったっていう方でね。 なんつったらいいんだろうね。まあ、決まった、半端者。そういう印象でした。うん、おじいさんみたいな、그런。 중간적인 그런 배신자라고 볼 수 있는. 나한테 도대체 지금 야쿠자っていうのはね 極める道って書くんですね日本語で. 야쿠자는 일본어로 청결한 사람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極める前にですね宗教に助けを求めるという何たること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청결해지기 전에 그 종교 집단에게 무언가 힘을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는 どっか 心の奥で 神というものが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ね 心は 持ってるんです.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신이라는 게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ですから 宗教を持たない 信じてない人も 正月には初詣に行き、お盆にはお寺に、お寺の仏壇に手を合わせ、クリスマスになればキリストをお祝いする。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1월 1일 신년이 되면은 절에 가서 신년 인사를 드리고 또 추석이 되면은 성묘를 하고 하러 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가고. 日本人の平均的な 心の持ち方というかですね 평균적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는 박치우치でしたから. 갬블러ですから. 갬블 이제 도박을 했었습니다. 혼돈이 감사가 있단다더라. 혼돈이 계시다면 오네가이 시토이타호가 이이다로토. 도박을 제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신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나. 막 보험 みたいな. 보험을 드는 것 같은. 考えですね. もう刑務所入らなくてもいいようにとですね思いました. 보험을 드는 것 같이 앞으로 형무소에 두 번 다시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신宿には아마도教会がある程度住所がいっぱいねそこら辺に立ってますけれども. 신宿에 가면은 전도활동을 하는 교회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ジュースクリーン教会の前にですね私のおじさんがいる松葉会の事務所があってそこに遊びに行った帰りにですねもう酔っ払っていたんですけどそこに目が入ったんです. 저의 삼촌분이신데요. 삼촌께서 그 신주쿠 수봉교회 도경수봉교회 앞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술을 한잔하고 좀 취했을 때 눈앞에 보인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そこに行って 酔っ払って何を言ったかっていうと俺がもう二度と捕まんなく捕まえないようなやつに来てほしいと言っていいの。で、帰った中学の教회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두번 다시 형무소에 안 들어갈 수 있게 안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その先生はですね、副牧師だったと記憶しております。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었다는 뭐 기억하는데요.
その先生は最初は日本語で喋っていたのですね。 처음에는 일본어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お祈りになったら韓国語になりました。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일본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됐어요. それから2年して私は捕まりましたから。 これはきっとこいつは捕まって救われるように祈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ちゃう。 이게 이거는 이 사람 템포에서 템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닐까라고. そのような一人一人の祈りに支えられて私は捕まりちゃんと神様に捕まりました。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잡혀버렸습니다. 아の時の祈りが何だったのか。 그때 그 기도가 뭐였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마다니私の疑問で 저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祈りといえばですね。 また私が刑務所にいる時。 아,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현무소에 있었는데. キリストクラブに入りました。クリストクラブ활동을했습니다.それはキリスト信じるためのクラブではなく、すごく예수님を믿기위한クラブ활동이아니고요.同じ暴力団と話をするための場であり。ああ、그것은같은폭력집단원들과이야기를할수있는장소며.そこで話される。ここで言い上げてる?言葉には。말씀에는?耳を傾ける。ああ、キリスト안고.祈りにも耳を傾ける。 기도에도기도이지않고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아,라멘.라멘.아멘이 아니고 라면이라고.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그렇게말했었습니다.しかしその牧師さんがこのようなお祈りしたのを忘れていません.그렇지만그목사님께서이런기도를하시고있지않습니다.잊혀지지않습니다.ここに集まっている 교회에계시ている一人一人を僕が神の하나님あなたが祝福し救ってくださいますよ당신께서祝福하시고구원해주시기를この祈りに支えられたのそれ祈りというのは祈りというのはその対象の人がねその対象の人が帰国が来る前が それは関係ないんですよ。祈るのが神様に喜ばれるかどうかですね。神様に喜ばれるか喜ばれるかどうかですね。そして祈りの秘訣はですね。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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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祈りの秘訣はです
악했던 왕도 주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기뻐하는 기도리, 그건 長い祈りでもない.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오랜 시간, 장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갈급해져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기도.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저는 나는 나이면서 나이지 않는다라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夫婦喧嘩 부부싸움이라는 건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지성적인 문제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께 つながっているのはもっと奥深い霊の部分でしょ.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깊이 안에 있는 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노를 듣기. 기도할 때. 霊が 이노를. 그 영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様의 힘을 빌리되. 성령의 힘을 빌려서. その時に 하나님과 접근している. 그게 우리たちの 救い. 그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과 연결됩니다. 誰でも 누구라도 キリストのうちにあるなら 주님 안에 있다면 その人は新しく作られたものです.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先ほど 祈ってくれました. 誰でもです.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그 문구가 인용되었는데요.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私たちの教会の名前が罪人の友主イエスキリスト教会で라는교회이름이죄인의친구그리스도교회입니다それは罪人の友になったイエス様が죄인과같이한예수님께서이다からこそ私は救われたんだ그럼그분이계셨기때문에저는구원을받았습니다誰でもです누구라도입니다누구라도ヤクザも小じきもヤクザ였어도그리고거지였어도大統領も대통령이어도女も子供も여자여도아이들이어도じいさんもばあさんも할머니도할아버지도신체障害者も신체장애자도すべてです모두가制限がありません그런제한이라는것이없습니다たった一つの条件はキリストのうちにあるなら한가지조건이있다면예수님안에있는자私たちがそこに入るときそれがそこに들어갈때誰でも救われ누구라도구원을新しくなりますよと書いてない거기에새롭게되어집니다질것입니다라고적혀있지않습니다なるかもしれないとも書いてない그리고새로워질수도있어요라고도적혀있지않습니다5年後になるとも書いてない5년뒤에구원받을것이라고도적혀있지않습니다なりましたって終わってます終わってますこの幅よ救われてまだ知らなくて右も左も分かんない聖書もどこにルカの福音書があるか分からない、レビキがあるか分からないでもあなたは新しくなりました구원을받은지얼마되지않았고성경책에누가복음이앞에있는지신약에있는지구약에있는지도알수없고아무것도모른다고하여도보라새것이되었다罪の増すところ、恵みが増す。罪로가득했던것이은혜로가득채워집니다。これはパウロが言ったことです。그것은바울사도가직접얘기하는것입니다。自分がどれだけ罪深いか。자기가얼마나죄인이었는지。ずるいか、汚いか。내가지저분한지그리고죄로얼룩져있는지。罪人自認を深めれば深めるほど。そこに恵みが죄인이었던건깊으면깊을수록그안에는은혜가가득채워지게됩니다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저희들크리스천은清くて正しくて美しい人ですか의롭고정직한사람입니까決してそうではありません저도그렇지않습니다ただ清くて正しくて美しく清く正しく美しく神に忠実でありたいと願いそれを実行する力を聖霊様の力をいただいて生きるものがクリスチャンです。의롭고정직하고그리고아름답지않지만그렇게되고싶다는마음을가지고성령님의도우심을받고그렇게되어가는그런저희입니다清くて正しくて美しく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のは의롭고정직하고아름답지않을수도있다는것은이마미에테이르겐쇼다게스지금눈에보이는현상들뿐입니다しかし神の目キリストを信じます私はキリストは救い主ですと言った瞬間からもう清いんですよ하지만저는예수님을믿습니다그리고주님을영접한순간에저는그렇게의로운사람이된것입니다午後にゆっくりお話ししますけれども오후에여러분과천천히말씀을나누겠지만요清いんですもう뭐저희들은벌써의로운사람이되었습니다네네それを追いかけてるんですよ그럼저희는따라가려고하는거예요誰がどう見てもクリスチャン30日の人を見て누가보더라도クリスチャン30명이있습니다まだまだかなと思っても아직인가라고생각이들더라도例えば話ですよ예를들어서神の目から見たら100点満点ですよ하나님의눈에서본다면은그것은벌써만점입니다100점만점だから先ほど우先生があなたは神様の宝物です그렇기때문에아까옥상의목사님께서도당신하나님의보물덩어리입니다라고말했듯이自分がまだ不十分だったとしても나자신은아직부족한것같다라고느끼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나 벌써 100점 만점인 것입니다. 바스대와 시도 가만나야죠. 바스대와. 케이바스대와 시도 가만나. 형벌로서는 그리고 벌을 준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3번 겸사했다고 다시 얘기했으니까 맞지 않아요? 3번이나 형벌에 들어가 제가 말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번에 神様から また人からもらうねこの愛情で人は生まれ変わることです。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바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愛されることで初めて愛することができる。 사랑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僕の場合はですね, 네, 저는 悔い改めて, 물론 神様の前に来ましたよ. 저는 회개하고 나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なんで 悔い改められたんですか? 왜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神様の愛をもらったからです.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 사람들이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회개 안 했을 거예요. 먼저 아이스 신지대 許して 그나가대 僕はね 그리스도는 가게다를 도구로 믿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또 믿고 또 믿고 제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그리스도가 가게다를 도구로 미다사가 교회였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서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여러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타리です.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しかし, 하지만 イエス様が求められているのは信じている私たち一人一人を通してキリストを見せ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그런 일종의 도망가라는 것이지. 도보동 느끼었대.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아이시대 사랑하고 이것도지 나아가는 것 소와 가와지 네, 그런 것으로 사람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미스와 미에마센가 나시타치와 미에마스요 저희도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미스와 기세기래 この全世界をみんなクリスチャンにさせれば早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 하나님의 그 힘으로서 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だけどそんなことしないで私たちに宣教を任されているんですよ. 저희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神様から私たちがいただいている、いや、任されているもの.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 自分の態度管理と 우리들의 건강관리 選挙の 働きですよ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だから 自制と 選挙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선교 これが私の課題です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네, そうですよね 그렇죠 여러분 私たちを通して神様は現れるんですよ 여러분을 통하여 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っていう言葉があります 서로 사랑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その互いにの中に私も入ってるんですよ 속에 서로라는 곳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羊も入ってる 信徒も入ってる 求道者も入ってる 목자도 성도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互いの中に牧師も信徒も求道者もみんな入ってるんですよ。 그 서로라는 것에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もちろん牧師は責任があります。 물론 목사라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責任があります。 しかし私はいつもこれはフルゴスペルの神学と間違ったらごめんなさい。私は
신도가 교회의 야탈보네ですよ. 제 생각에는 이게 풀고스펠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거 어쩔 수 없,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도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가 아니라 목사 대도 되기만 해. 성도가 없으면 목사님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다 목사가 아니라 되면 신도가 성장하지 못해. 그렇지만 목사님이 없다면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なんかこの話ばっかりして今日証しの話だったんで証ししなきゃいけないなりません。いろんな言い方で今日本語言うんで、俺完全に違う意見で来てくれて、自分と完全に話してた。あの、うちの袋が今日来てくれてますけども、おじいけど、今日は話してたよ。僕たちの地元はですね、埼玉県。え、제군가는埼玉県입니다。埼玉でも、荒川を渡ると東京なんです。 埼玉에서도荒川라는강을건너면동경도동경도예요.僕たちの子供の頃は今もそうでしょうけれども、ドーナツ化現象といって、지금도그렇겠지만、ドーナツ현상、현상이라는。東京に通勤する人たち溢れているような住民がいっぱい、人口が高い、密度が高いところ。東京から出てる人たちも、東京に行った人たちもね、그주변 주변 지역, 저희도 한국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걸 도넛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모션의 특징으로서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도쿄에 리콘した 싱글 마더가 고도모를 連れて 야진의 야스이 사이타마에 引っ越してきて そこから 미술商売에 가요っていく.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타마는 동경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동경에 살던 여자분이 이혼하시고 그리고 싱글마사가 돼서 집값이 조금 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거의 사무차만데요 사이타마 이사를 와서 이제 물장사를 하시고 술집이나 이제 이런 일을 나가서 수익을 버시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편부모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름은 초でしたから夜は小学生の時からもう子供たちだけで遊んでるという 그렇기 때문에 밤에 엄마들이 일을 나가기 때문에 밤에는 아이들끼리만 있어서 아이들끼리 있는 데도 제가 대장이었어요. 한국의 교회도 꽤 여름의 조가 신입들이 많고,その陰で皆さんよく祈りますから旦那さんが役立ても救われている人が多いと言いますけど。新宿에서도 이제 그런 밤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밤 문화에 참석하는 분들의 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약속하였어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어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떨어지지 못하겠지만 얘기가 머리 떨어지지 않는 사람 지금 돌아와야겠는데요. 미나네 片親の人も私もそうです. どんな子供も親は大好きです. 편부모여도 부모가 양쪽 다 있더라도 누구는 상관없고 부모는 아이들은 부모를 좋아합니다. 寂しくても 本当に 大好きです. 쓸쓸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부모를 너무 좋아합니다. 子供心に 親が 一生懸命 働いて 自分を 食べさせてくれて っていうのも 分かってます.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벌어서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아이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쓸하고 또 외롭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타즈라시에 타도에바 그레니 그레에테이크 단계에 선생님이 오라레르.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장난도 치거나 이렇게 말썽도 피거나 해서 선생님들에게 또 야단도 맞고. 학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全くお前の親が夜働いてるから、お前はそんな子供になるんだ。 야, 네 부모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밤에 일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선생님들 말해요. 사실, 子供の心に響くんでしょうか。 자, 이것이 이 말이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憎しみは 反発が 生まれることはあっても、 あとは後に何も残りません。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미움도 그리고 이렇게 반발심도 생기긴 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유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お前お母さんが一生懸命夜働いてくれてるのに申し訳ないと思わないのか。 열심히 너를 위해서 엄마가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너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の方が心の子供の心には届きますね。 이 말이 어렸을 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接触障害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접촉 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가속쇼, 교속쇼. 거식증, 그리고 과식증. これの原因の 80% これの原因の80%が幼少期の親の愛情不足、どれだけ子供の時に愛情を注ぐことが少なかったかによってそのような病気が引き起こされるということが今 어렸을 때 아이들과 그런 애정이 아이들에게 결핍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러한 정신의 가능성이 많다는 いろんな状況がありますから、それを責める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接触障害に走らずに私は非行に走りました。 여러 가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애정 결핍이어서 거짓증이나 그런 거에 그게 아니고 비행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애정을 적게 주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녁에 좀 안 계셨지만요. 애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이런 나, 여러분, きっかけ가 네, あると思うんですね. 그래도 きっかけというのは 네.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카시, 私の 場合は 아리마센.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라는 것이. 내가 에스컬레이터에 놓듯이네. こういう道にこうふーっとですね行くような エスカレーター 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냥 아무 계기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뭐主体性のない子ですから周りに一緒にふーっと行ってる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주체성 없는 아이예요. これというね今ならこれがありますというねことはみんなないですから 어렸을 때는 딱 이거예요 라고 제 주장이나 의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ですね、こう、ワクワクするんですよ. 나쁜 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子供の頃のいたずらでワクワクするようなね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이거 누가 걸리면은 재밌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기대가 되고. 罪というのはですね、その本当に麻痺しますから 죄라는 것은 점점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楽しければ子供ですからもう楽しければ。あ、あれですみたいな。재밌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これこっちのその罪の意識なんてあったもんです。あ、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난도 못 때문에ですね。言うこと聞かない子供っていうのはそうなんです。あ、몇번 엄마가 부모가 화를 내더라도 잘라지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楽しいんだから。재밌으면 된다라는。 이유는 없어요.